편하게 젊은 오빠라고 하니까 수작식이나 감사합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여기 남당항에서 오신 건가? 주세요!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전화도 전화기 전화기 잊어버린 내 고민을 하고 있어.
사랑이 좋잖아 사랑이 좋잖아
나도 그런 사람이 세상 두드리려나 봐.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빵빵하죠. 빵빵 빵빵. 예. 내일 해줄게요. 나 시간이 없어. 아, 안 돼요. 안 하나 해줘봐. 한 번만 해줘? 예. 한 번만 해줄까? 빵빵, 빵빵하고 시계. 아, 단골손님. 단골손님이구나. 예. 빵빵. 예. 빵빵 맞아요? 맞아요. 아까는 막 친구랑 뭐 다른 노래라고 하니까 빵빵이 맞나 모르겠네. 빵빵 맞아? 빵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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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연락해가지고 010-271-4435 거길로 전화하시면 전화나 문자 남겨주시면 택배로. 왜 그때 택배는 난다 정했다요. 응, 택배 가능하죠. 우리 뭐 옥수수님 5R 주세요. 옥수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언제 만나요? 맨날 와도 나 못 봤네. 옥수수님. 하트뿅 하트뿅 뿅뿅뿅 쏩니다 쏩니다 뿅뿅뿅. 아, 옥수수님 감사합니다. 오빠 뭐 해달라 그랬지? 차나 차나 여봐 또 다른 노래. 그러니까 뭐 하면 괜찮아요? 내 눈에
신나 이거 처음 불러봤네. 천하 여보 댁 천하 나 이제 들어가야 돼. 오빠 내일 만나요. 내일 또 와요. 응. 내일 내일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꾸미공 꾸미고 내일 해줄게요. 미안해 오빠. 혹시 네. 감독님 유튜버 닉이 어떻게 되세요? 크레용 픽처스. 우리 감독님이시니까 가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조땡구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그러면은 우리 유튜버님들께서 힘이 많이 납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한 번씩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잘 자라나고 있는 새싹이었고요. 목요일까지 똥구리는 여기서 공연하고 금토일은 또 천북으로 갈 거예요. 여기 내일 만나요. 준비되셨어요? 마이크 마이크 연결 안 하셨으면 그 하리품바님 거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연결 아직 안 하셨으면 하리품바님 거. 내가 이렇게 되겠다. 내가 전화 와야 돼. 아니면 요거 쓰세요. 요즘 엄청 잘 나가고 계시는 품바님 우리 깍지깍지 콩깍지 품바님 모셔가지고 좋은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아프니까 앉으세요. 앉아. 위험해. 우리 깍지깍지 품바님 나와주세요. 에이 고생했어요. 아이고 빵빵 노래가 이놈 잘 내고 잘 나와. 빵빵 노래가 기네. 엄청 기네. 아까 노래 잘 기네. 고생했어요. 우리 동구리 품마님 고생했어요. 네. 아유, 관객이 너무 많아가지고 심이 별로. 아유, 저는 지금 저쪽 경기도 가평에서 왔거든요. 아유, 참 멀더라고. 기름값이 없어갖고 걸어왔는데 딱 하루 하고 딱 5시간 걸리더만. 딱 다리도 아프고. 우리가 지금 힘든 시국에 차를 끌면 안 되잖아요. 걸어다니고 운동도 하고. 자 오늘은 그냥 여기 남당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요일이라서 좀 썰렁은 하긴 하는데 그래도 또 유튜브 또 우리 또 우리 사랑님들 또 안 또 뵙지가 않으니까 또 깝깝해서 마이크가 나를 거부하네. 나왔다 안 나왔다. 이것도 있잖아. 자, 일단 목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있든 없든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또 우리 또 가평에서 사랑 많이 주셔가지고 힘이 또 많이 났습니다. 오늘도 이제 공연하러 왔긴 왔는데 실방식으로 편안하게 우리 평상시에 우리 또 우리 선생님들 노래를 못 해드렸던 노래. 엮어봐갖고 한번 쭉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노래. 자, 우리 용년님이 좋아하시는 노래. 아주 분위기 있고, 아주 노래가 기가 막힌 노래. 요걸로 한번 목을 쫙 한번 풀고, 또 한번 슬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라이브 카페에서나 들을 수 있는 노래인데, 우리가 또, 이런 또, 바닷가에서는 이런 것도 한번 들어보면, 좀 분위기가 있고 좋지 않을까 싶어서. 자, 한승기 씨의, 아이고, 강마담님, 어서오세요. 어른님, 어서오십시오. 보고 자꾸 본게 자꾸 정드네요. 우리 똥이님도 오셨네요. 네, 멘트를 좀 더 할게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네요. 쌀쌀합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계속 추우면은 추운 줄을 몰라요. 더울 때도 더울 줄을 모르는데, 갑자기 추워지고 갑자기 더워지고 이러면 몸이 좀 많이 아파지네요. 건강 관리 잘하시고 해가 바뀌면 우리가 소원을 빌잖아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장가를 가고 싶다. 행복해지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건강 하여튼 건강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첫째도 건강이고 둘째도 건강이고 셋째도 건강이고 만 번, 십만 번을 불러도 건강이 제 우선입니다.
예, 우리 실방, 우리 사랑님들 모두 다 건강하시고, 예, 또 용녀님도, 예, 많이 또 건강하시고, 예, 좀 기분 좋게, 또, 예, 활기차게, 또 막 웃으면서, 예, 행복하게 이렇게 좀 올해는 좀 그렇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 우리 똑같습니다. 자, 용녀님, 감사합니다. 항상 심주시고, 예, 예, 항상 심주시고, 사랑주시는 용녀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시고요. 자, 첫 곡으로 용녀님의 노래. 자, 연인으로 출발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모니터가 안 나오네. 애플걸님 어제 고생하셨어요. 자, 예뻐 약간만 더 주세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백갈매기님은, 예, 여기가 충청도거든요. 예, 명절 때 어디 마땅한데 어디 이제 또 차례 지내시고, 예, 또 차례 안 지내시는 또 집도 있잖아요. 예, 그럼 한번 놀러 오십시오. 바다도 있고, 예, 키조개, 예, 남당리,
키조기 맞죠? 예, 아주 만납니다. 예, 몸도, 몸매도 좋고. 예? 아이고, 오래간만에 들어오셨네. 우리 각설이 홍보단에. 예, 우리 또, 강아지님.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아멘님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아유, 300점이나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뚱이님. 아이고, 뚱이님. 아롱이님. 아이고, 뚱이님. 아유, 사랑주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롱이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로님. 아, 오로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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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가 이은병한테 자꾸 끊기고 지랄이네. 내꺼 꺼내서 꺼내서. 우리 오로님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또 사랑 주셔갖고. 예, 어제도 또 그제도 많이 사랑 주셨는데 또 오늘 이렇게 사랑 주시네요. 오로님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잘 표현을 잘 못해요. 예, 그래도 이렇게 제가 항상 존중하고 아끼시는 거 오로님 알지요? 예, 제가 잘 표현이 잘 안 됩니다. 예, 자, 제가 마음 표현을 못해도 내가 항상 오로님을 생각하고 아끼고 거시기 한 거 오로님 아실 거예요. 오로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멘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하고요. 예, 예. 이렇게나? 예, 그리고 우리 또 아롱이님도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어려운 시국에 사랑 주시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유, 예.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예. 가평에서요? 가평에서 어제 밤새도록 왔습니다. 밤새도록. 어제 밤에 9시에 출발해갖고 방금 도착했네요. 가평에서. 예, 걸어오니까 한 하루 딱 한 5시간 걸리더라고요. 예. 자,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용녀님 건강하시고, 예, 하여튼, 예, 올해는 하여튼 아픈 거 모두 다 저기 바닷가로 퐁 던져버리시고, 예, 기분 좋은 일만 생기시고, 하여튼 몸이 가뿐해서 항상, 예, 행복 가득하시고, 예, 건강 챙기시기 바라요. 용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다음 노래는, 예, 자, 한번 더 할게요. 다음 노래. 자, 그대가 그리워 하늘씨 노래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대가 그리워
신청하셨군요. 아이고. 대진님 이 노래 좋지요. 제목이 뭐냐면 한혜진의 그리워, 아니 뭐지? 그대가 그리워. 예. 예? 이거 뭐예요? 이거요. 오로님이 나중에. 아, 우리 동그리님 고생한다고. 동그리님 여기 있어요. 고생했어요. 마이크 힘들어요. 마이크 힘들어. 동그리님이 돈도 이쁘게 깔고 좋죠. 아이고 우리. 예. 예. 감사합니다. 뚱이님. 오로님 드렸어요. 제가 드렸어요. 우리 동그리님이 또. 마이크도 본인 건데 내가 마이크를 지금 설치를 안 했거든. 마이크도 빌려주고 음향도 봐주고. 오로님이 착하시네. 아이고 우리 병곤 이장님 어서 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음향이 좀 이상해요? 아니에요. 좋아요. 음향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냥 우리 실망 그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공연도 공연이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때 공연할 때 못해드렸던 노래 차분하게 그냥 가족적인 분위기로 한번 같이 녹음해요. 자 우리 하늘빵님도 오늘도 고생해 주시고요. 자 뭐 다음 노래가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노래가 뭔지는 몰라도 한번 쭉 한번 다음 노래 뭐예요? 에? 사랑아? 아 우리 이 노래는 사랑아 이거 누가 시청하실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 이 노래는 아주 힘든 노래인데 한번 해볼게요. 혼자서 불러보는 가슴 아픈 그 이름 눈물이 새어 나올까봐 입술
아이고 우리 한초성 우리 병곤이장님 감사합니다. 아유 말씀도 이쁘게 하시고 우리 한 우리 병곤이장님 하여튼 건강하시고 돈 많이 모시고 부자 되십시오. 아이고 예 볼도님 어서 들어오세요. 땡입니까? 예 땡. 예, 아이고 어떡하 땡이냐고. 예. 자 우리 예, 금인님 어서 오시고요. 예. 자 금인님 어서 오세요.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퇴근하셨나요 지금 집앞? 퇴근하시고 오시는 거예요? 예, 네, 예, 건강하시고요. 자, 예, 자, 뭐, 하다 보면, 예, 노래가 삑사리고 날 때도 있고, 그렇죠. 이쁘게 좀 봐주십시오. 야나랑 놀자님, 어서 오세요. 자, 그럼 다음 노래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노래 뭔지는 몰라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초대 노래, 개나리 저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음악을 많이 들으면 예, 머리 똑똑해지고 공부도 잘 된단다. 하여튼 아버지 엄마 말 잘 듣고 잘 이제 행복하게 훌륭한 사람인데. 자 오래간만에 이거 개나리 천을 불러봤는데 우리가 요즘에는 옛날에는 제가 옛날 흘러간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요즘에는요 예, 시대가 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깝깝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요즘은 신곡을 많이 부르고 있거든요. 예, 하여튼 자 옛날 노래는 역시 흘러간 추억의 노래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옛날 그 정서에 맞는 노래 구수하니. 자 이번에는 신나는 그냥 두고 도할게. 이번에는 이 노래는 우리 또 앵두님도 이 노래를 좋아하시고 우리 또 사랑 우리 또 초인도 이 노래 좋아하시는 노래. 자 이제 한 해가 지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 세월을 한번 딱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노래를 한번 부르면서 세월의 던진 사랑으로 신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게 가볼까요? 자, 대한님 어서 들어오시고요. 출발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신나는 게 좋죠. 앵콜! 아? 2번. 앵콜? 예. 앵콜 안 해도, 예. 나 계속 지랄해야 돼. 고마워, 앵콜 해줘갖고. 뭐 하라, 커피 한 건 드릴까? 뭐 앵콜도 해주고. 아이고, 참, 동네가 좋은 동네야. 앵콜도 해주고, 숯콜도 해주고. 자, 여정도 이것도 우리 또, 보자. 이 노래는 우리 분홍님도 좋아하시고, 예, 간지님도 좋아하시는 노래. 자, 여정, 예,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아이고, 문, 이거 주시고, 아이고, 아이고, 만 원만 더 주면 좋겠는데, 사람이 지금 여섯 명이 왔는데, 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하나 드려야지, 만 원 줬는데. 어? 몸을 만 원에 주고 싶은데, 내가 오늘 밑 군역이 안 생겨가지고, 군역 터지면 하나 드릴게. 예? 예? 뭐? 뭐? 반반이 나온 걸 갖다 드려요? 뭐를 줘? 아, 여기 키에서 자기를 꺼내주고 뭘? 나를 줘요, 나를. 아니, 만 원에 주면 돼, 그거. 아무리 거지라도 3만 원 받아야지. 이 만 원이 뭐냐, 3만 원. 3만 원. 뭐, 알고 웃는 거지, 너? 알고 웃는 건지 모르겠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예, 하여튼 여러분들 집에서, 예, 날씨가 추우면, 축 처집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월요일 날이 원래 제일 다운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주말 휴일 쉬는 날이잖아. 네. 딱 쉬었다가 월요일 날 또 근무하고 출근하고 이러면 몸이 좀 축 처져. 그래서 좀 기운 내시라고 신나는 두 곡 불러드렸고, 요즘에 잘 나가는 노래 하나 더 하나 올려드릴게요. 예, 박상철 씨 신곡 나왔습니다. 님이라 랍니다. 요거 하나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갑시다.
참 좋은데 자꾸 뭘 부른다고 하는데 뭘 부르는지 모르겠지. 내꺼 해봐, 내꺼 아, 마음에 드나, 마음에 드시나 봐요. 좋아. 아, 축하드려요. 이렇게, 이 힘든 시국에. 그때 그때 아유, 제일 괜찮으신 걸로 부르셨네. 근데 동네도 별로 물이 안 좋구나, 동네가. 처음 왔는데 동네가 별로 물이 안 좋구나. 아유, 정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정기님. 정기님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으신가요? 아유, 몸이 전부 다 안 아프셔야 되는데. 다 아프셔갖고, 예. 몸 아프면, 저도 몸 옛날에 아파봤거든요. 몸이 아프니까 다 아프지, 다 귀찮더라고. 어디 가는 것도 귀찮고, 먹는 것도, 만난 거 이렇게 누가 사줘도, 뭐 맛을 모르겠고, 힘이 하나도 없고 그러더라고. 하여튼, 오늘 노래 들으시고, 힘 좀 내시고, 노래가 다 마음에 들진 않지만, 열심히 불러볼 테니까, 우리 실방의 사랑님들 모두 힘내시고, 오늘 이번 주 한 주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청인님 오셨으니까 저거 한번 불러볼게요. 내 인생 바람의 시럽. 이거 하나 불러볼게요. 이게 원래 노래는 느린데 디스코로 하니까 정말 신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 청인님 덕분에 배운 노래 가사도 너무 좋고, 우리가 참 이런 노래는 많이 불러야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자, 내 인생 바람의 시럽 한번 해보 디스코로 한번 주세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청인님 안녕하세요. 주세요. 나 뒤집어 주세요.
잇몸으로 가는 인생이잖아 우리가요. 예. 이게 힘들고 괴롭고 막 이래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저도 옛날에 사업을 해갖고 쫄딱 말아먹었거든요. 빚도 겁나게 져갖고 도망다니고 막 연병했는데 시간이 다 지나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빚도 없어지고 예,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혹시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지금 너무 힘들고 지치고 막 죽을 정도로 막 몸이 아프고 해도 예, 우리가 또 예, 열심히 또 내일이 있잖아요. 예, 내일을 위해서 또 사는 것이 또 사람이고 하니까 신경 내시고 예, 항상 건강하십시오. 우리 정리님 건강하세요. 예, 예, 아이고 부처님. 예, 예, 아이고 우리가 최연속 우리 각설이 팬분이네. 예, 몇 살이에요? 다섯 살이요. 다섯 살이야. 아이고, 세상에. 참, 얼굴도 잘생기고, 이쁘다. 아이고, 애들이 오면 우리가 또 뭘 노래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나이가 많이 높다 보니까 애가 좋아하는 노래를 모르겠네. 우리 각시는 혹시 뭔 노래 좋아, 우리 앉아, 우리 옆에 모자 쓴 각시. 모자 쓴 각시. 예? 뭐, 노래 좋아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 거죠. 어, 집이 여기세요? 뭐세요? 강철. 어디? 강철. 어. 홍성 밑에 강철. 어, 여기 혼자 오셨어? 네. 아, 이제, 아, 또 뭐 떼거지러 오시네요. 저거 네. 쭉 줄려면 앉으셔. 네. 어차피 지금 다른 데 가봐도 볼 것도 없고 다리만 아파. 많이 있어. 그 라이브 카페 있잖아, 라이브 카페. 라이브 카페, 여기 죽으면 난로가 앞에 있어. 난로에 아까도 있잖아요. 그리고 라이브 카페는 커피 팔지만 우리는 커피도 안 팔아. 거기 라이브 카페 같은 데 가면 커피 안 먹으면 지랄하거든. 우리는 뭐 이것도 안 사 먹어도 괜찮아. 그냥 앉아만 있으면 돼. 뭐 안 팔리면 그냥 굶어 죽어버리면 되지 뭐. 아, 저, 오늘 안 팔리면 내일 팔면 되고 내일도 안 팔리면 저 물에 빠져 확 죽어버리면 되지 뭐. 얼어 죽으나 굶어 죽으나 똑같잖아. 아, 비우고 살아야지 뭐. 우리가 뭐 돈 많으면 이거 하겠어. 자, 우리 혹시 우리 이거 각시 뭔 노래 좋아 하나 해드릴게. 심심하니까 뭐 좋아하는 거, 노래 있으세요? 엄마 좋아해. 응, 노래를 좋아하시니까 안 중에 노래 별로 관심 없으신 분들은 우리가 아무리 노래해도 그냥 지나가. 아무도 예, 그렇죠. 얼굴을 보니까 노래를 많이 좋아하시게 생겼어. 그렇지. 뭐 뭔 노래 좋아하셔? 내가 아무거나. 응. 아니 그 신랑 오늘 고른 남자 옛날에 결혼할 때도 아무거나 고른 놈이 저놈인가 보네. 잘 골라야지. 아무거나 고르면 안 되고 좋은 놈을 골라야 돼. 노래도 좋은 놈을 골라야지. 자 그러면 내가 아무거나 한번 해볼게. 다음 노래 혹시 뭐죠? 자, 예, 이거는 이제 불러도 잘 모를 건데. 자, 그러면 이번에는 유일한 사람. 예, 우리가 저도 예, 우리가 그 살면서 이게 또 내 주변에 또 예, 그 가족들이나 형제나 친척이 있잖아요. 예, 주변에 항상 예, 사랑하시는 분을 예, 잘 관리하시라고. 자, 유일한 사람. 자, 고로님 신청하신 것 같은데, 요거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일한 사람. 주여! 예? 예? 끝나!
고마워. 아이고, 팔 아픈데 박수 못 알아쳐. 그냥 박수 치지 말고 머리나 이렇게 흔들어봐 이렇게. 이뻐 이뻐. 응? 어? 이뻐줘. 뭐래? 이쁘대요. 나 이쁘다고. 죽겠다. 왜 뭐 걸려도 저런 놈이 걸리냐. 미쳤. 진짜 진짜가 그렇게 없다. 응. 오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오로님 등골 빠져. 고만 써. 등골 빠져. 예, 감사해 오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노래 이거 옛날에 많이 불렀는데 노래가 진짜 내가 아는 노래가 많은데 제목을 잘 몰라. 노래는 진짜 아는 노래가 많거든. 예. 노래를 듣다 보면 좋은 노래가 많은데 다 제목을 몰라서 다 못 불러. 예. 예. 자, 감사합니다 오로님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우리 금희님이 좋아하시는 노래 하나 올려볼까요? 예, 우리 또 예, 금희님이 내가 허리가 아프다 그래서 또 허리약도 지어주시고, 예, 또 저번에는 또 저기 그 뭐지? 예, 공진단도 주셔갖고, 예, 지금 제가 예, 피곤한 원래 제가 좀 공연하면 피곤한데 지금 피곤한 게 없어요. 예, 금희님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제 건강을 신경 쓰셔갖고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는 자 내 생의 마지막 사랑 하나 올려드리고 그다음에 금희님이 좋아하신 노래 나만의 슬픔도 하나 찍어주실래요? 나만의 슬픔. 아유, 나 추울까봐 이거 주는 거야. 아유, 고마워. 아이고, 고마워. 나 추울까봐 우리 애기가 이거 나 주우하네. 아유, 고마워. 아유, 나는 줄 곳이 없는데 어떡하지? 나 줄 곳이 없는데 어떡할까? 세 번째 왔어? 아, 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너무 좋대요. 누가 날 좋아해? 한 놈은 상태 안 좋고 한 놈은 너무 어리네 또. 아, 우리 사람은 어떻게 되지를 못한데 난 어떻게 안 될까 나 미치겠다. 아니요 김동규께. 예. 자 일단 뭐 요거 하나 올려드리고 우리 언니 내가 좋아하는 노래 하나 해드릴게. 뭔 노래 좋아해? 장윤정 노래. 어떤 장윤정 노래가 많은 거? 아무거나 장윤정 장윤정이 아무거나 장윤정 네. 노래 장윤정 팬신가 보네요. 아 우리 애기요 장윤정 노래. 아 애기가 장윤정을 좋아해? 네. 야, 너 이제 까졌다, 야. 네? 시집 좋은 데 나갔다. 나 근데 옛날에 까져갖고 봐봐, 지금 시집 좋은 데 갖고 몇 장 사고 있잖아. 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맨날 연구 없고 나 미치겠어, 너무 좋아서. 자, 나만의 슬픔. 아, 이거 먼저, 방금 나만의 슬픔 그거 먼저 주세요, 그러면요. 나만의 슬픔. 예, 우리 금인님이 좋아하신 노래 하나 올려드릴게요. 아유, 항상 감사합니다. 예, 그걸 약을 먹었다면 허리가 안 아픈 것 같아, 진짜. 예, 피곤한 것도 없고, 너무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금인님. 감사합니다. 나만의 슬픔. 자, 원투로 이제 갈게요. 요거 하고, 장윤정 노래 하나 해드릴게요. 너무 슬픈 건데, 이거. 신청 안 하고 이런 것만 하잖아. 신청을 해야 신나잖아.
20만원 버는 것 같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네. 이렇게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고, 우리가 직고 학번이 높고, 우리가 많이 배워도 자기가 직장 다니는 거 있잖아요. 대부분 보면 100% 만족을 못 합니다. 그죠? 왜냐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 놀고 싶으면 자빠져 놀면 되고, 밥 먹고 싶으면 밥 먹으면 되고, 없으면 엿 먹으면 되고. 아이고 앵도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금이님. 아이고 금이님도 뭐 또 이렇게 사랑 주시고 앵도님 지금 노래방 사주신 거 잘 쓰고 있어요. 예. 옛날에 못 썼는데 지금 사주셔갖고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앵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앵도님 언제 한번 보게요. 예. 우리 또 금이님도 아유 저번에 또 가평에서 왔다 가셔갖고 예, 너무 반가웠어요. 예, 바쁘셔갖고 내 마음 같은 매일 오시라고 하고 싶은데 바쁘십니까? 예, 매일은 못 오고, 예,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보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이님, 감사합니다. 약 주신 거 먹고, 지금 허리도 안 아프고, 지금 자꾸 나이가 젊어지는 것 같아. 예, 제가. 예? 느끼지 말고, 아프지 말고, 이렇게 해야 돼. 느끼지 말고. 근데 나보다 네가 더 아픈 것 같아. 오빠, 너도 약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나보다 오빠가 니가 더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 자리가 없어. 청리님 아유 감사합니다. 청리님 고맙습니다. 아유 청리님 매일 오신다고 하는데. 네. 하여튼 몸 안 아프시게 단둘이 잘 하십시오. 따뜻한데 앉아 계시고 밥도 많이 드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청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금인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보자. 까먹었네. 돌대가리 참 사람 3명 이름을 못 외워. 돌대가리 나 옛날에 공부 잘했는데 근데 지금 하도 이거 생각하는 게 많아갖고 옛날에 공부 잘했거든. 옛날에 63명 있을 때 내가 56동안년이거든 잘했는데 자꾸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 까먹고 생각도 안 나고 이러네. 진짜 큰일 났습니다. 이거 이 병을 어떻게 고치나. 우리 언니 노래 하나 해줄게. 장윤영 노래요. 장윤영 노래. 우리 딸내미가
장윤정을 좋아한다네. 어, 어. 장윤정 노래 어떤 걸 해줄까? 참 노래가 많은데. 2번? 2번이 뭐야? 사람 세상 있는 양. 그래갖고 아무리 봐도 내일 또 비 오고 있는데. 있는 양. 3번이야. 자, 장윤정 노래. 자, 네, 금희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우리 청리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일단 장윤정의 불나비 하죠. 불나비. 자, 그게 신나는 게 좋겠죠? 원키스 두 곡만 내려서. 자, 불나비. 옛날에 불렀던 노래거든요. 근데 옛날 노래가 좋더라고. 예, 옛날 요즘 나온 것도 좋지만 불나비 노래가 경쾌하고 신나니까. 자, 장윤정의 불나비를 한번 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슈퍼챗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앵두님 들어오셨어요? 앵두님! 반가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앵두님. 신청곡 3개 있어. 어? 신청곡 3개 있어? 뭐 있어? 인생 거짓말. 어? 인생 거짓말. 아, 여기 있다. 여기 쪼 있다. 또 안 해도 돼. 다 나오네, 여기.
다 안녕 되게 다 나오잖아. 인생 유기영이 인생. 우리 언니 마음에 드셨어? 마음에 드셨어 언니? 자 인생 이거 좋아 저거 유기영이 인생 원캐스 두 번 내리고 거짓말 여자에서 두 번 당신께만도 원캐스 두 번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나는 행복한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네, 원키 이렇게 예예 네, 네. 우리 딸내미 살다 우리 집에 안 간대요. 아? 우리 고마워 이거 핫팩 고마워. 어 핫팩을 또 우리 쏠게요. 어 우리 딸내미가 핫팩도 주고 아유 고마워. 집에 안 간대. 어 집에 안 갈래. 아빠 안녕. 집에 가야지 안 가면 되겠냐. 내일은 아버지랑 같이 와. 네. 엄마랑 오지 말고. 어 고마워. 가자. 네 가요. 돈을 주지. 핫팩을 주네. 나 이거 지난가 차 이거 100개 있는데 이거. 나 이거보다 돈이 좋은데. 아니 돈 달란 말도 못하고 죽겠네 진짜. 또 너 밝히면 또 안 되거든. 너 사람 욕하거든. 너 돈 뺏기 모른다고 지랄하고 그치. 예? 예. 그치. 어. 돈 밝히면 안 돼. 안 되지. 돈 없이 못 알아 앉아있나 몰라겠다. 앉아. 틀려야 돼. 자 그럼 요번에는 저거. 예. 자 인생. 자 인생이란 노래. 자 우리가 예 우리도 여기 지금 행사 왔잖아. 우리가 엿을 많이 팔려고 왔는데 엿이 안 팔려 사람도 없고 그래도 인생이란 게 그래 많이 벌고 싶고 장사 많이 해서 돈 많이 벌고 싶어도 살다 보면 그렇게 안 돼 그렇잖아요. 예 어디 가서도 예 내가 뭐 참 뭐 면접 뭐 직장 취직할래도 좋은 데 가고 싶잖아. 하다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생이란 게 그래. 슬픈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고 해 뜨는 날도 있으면 비 오는 날도 있고 자 이 노래 들으시고 자 우울하신 분들 그 다음에 슬프신 분들 외로우신 분들 자 힘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가도록 할게요. 이제 갈라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 이거 정말 거짓말입니다.
잊지 않고 더 열심히 쭉쭉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년님 건강하시고요. 예, 오늘도 진짜 좋은 하루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예, 자 우리 하늘 땅님도 너무 고생. 스패너를 이렇게 잘하시나 몰라. 이것도 복이야 복. 예, 세상에 이렇게 말도 이쁘게 해주시고 하늘 땅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른님이 좀 편하시겠네. 하늘 땅님 도와주시니까 감사드리고. 자 이번에는 나훈아 씨 붉은 주댕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붉은 주댕이. 갈게요.
자, 디스코가 너무 쳐지. 너가 너를 찾을 줄
아이고 우리 또 형성님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오래간만에 뵈요, 형성님. 어서 오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